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산업학부 학종 서류형 면접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산업학부는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기획균형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학종을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학종 면접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원서 접수는 2023년 9월 12일 10시부터 진행하며 9월 15일 17시에 마감합니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합니다. 지원 서류는 원서 접수 시작 시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원서 마감 3일 뒤인 9월 18일 17시까지 진행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23일에 진행됩니다. 면접고사는 10월 29일에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동시에 진행되며 고사장은 서울 캠퍼스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캠퍼스여도 서울 캠퍼스에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수능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평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 후 10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세 가지 평가 요소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진로 역량입니다. 면접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면접평가에서는 서류평가와는 달리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동일하게 비율이 높습니다.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참고사항으로는 교복 착용 금지, 수험표 소지 금지 임의로 면접 진행이 있습니다. 면접고사는 10월 29일에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에 진행됩니다. 추가 합격자는 12월 28일 목요일까지 발표됩니다. 제출 서류는 해당자인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해외고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만 제출하며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학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입학원서를 표지로 제출해야 하며 순서는 블라인드가 처리되지 않은 순서부터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 동점자가 나온다면 동점자 전원 2단계 평가 대상자에 포함시키며 2단계에서 동점자가 나온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서류평가,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두 번째로 학종 서류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형의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 가지 평가 요소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학업 역량으로 50%를 차지합니다. 서류형은 서류평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형의 제출 서류는 면접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해당자인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해외고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만 제출하며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학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입학원서를 표지로 제출해야 하며 순서는 블라인드가 처리되지 않은 순서부터 진행합니다. 서류형의 합격자 발표는 면접형과 동일하게 12월 15일에 진행됩니다. 추가 합격자는 12월 28일 목요일까지 발표됩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서류로만 평가되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순으로 우위를 매겨 평가합니다. 두 전형의 전형료는 면접형이 7만원, 서류형이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접형은 1단계 불합격 시 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입시 경쟁률은 면접형이 32.67:1, 서류형이 12:1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학생부 종합 서류형 면접형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바랍니다.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특기자 팀은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